엔초가 쉽다. 비 오는 날 스파게티를 먹으면 스파게티. 헐. 그럴 듯. 녹아내린 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데 말살검 주나요? 중괄호가 넘어지면 아니 누가가 미오리 중괄호를 넘어지면 아야 교훈. 딱 다 강화합시다. 기도? 충돌 강타. 저건 강화 안 해도 되는데 사신, 사신으로 요건 넣어봐야지. 뭐? 뭐? 분화 선마저 내 절술을 했다. 딱딱딱딱딱딱. 데우스 마키나 집에. 집에서 색 빈세장. 아 근데 에너지 먹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미 늦었어. 페이스를 넣어서는 제거를 참지 않는다. 선천성 달지 말아줄래? 신성 외슴? 올려차기 쓰고 마요 쓰고 수비 지우고 육체수야. 타격 기열 혈. 육체수양 말고
정신 수양 주세요. 빵빵 뺑이어 뛰어 포션. 미호처럼 커지면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난다고래. 난다고래. 고래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사색은 안 하면 되고 즉시 수양 들어가면은 백완성인데. 고래가 난다. 우와. 정신 수양 없으면 이렇게 식물한테 맞고 다녀. 얘는 첨탑 평가하러 와서 왜 식물한테 맞고 있냐? 보통 식물이 아님. 섬탑에서 비거 달려면 뱀식물 잡을 줄 알아야 됨. 아니면 굶어 죽음. 저게 진짜 에반데. 병집에 아니 병 전투찬가 저거. 선천 두 개니까 체력이 계속 깎여. 전지 쓸만하지 않나? 아, 일반목 가고 싶은데 일반목 간다고. 액트2는 일반목을 봐도 엘리트가 나온다고. 아, 이건 사기야. 첨탐 상식 세모. 미양아리는 큰 까까의 머리 모양을 따서 만든 우물이다. 설마 교훈 나오겠음. 휴. 아, 이거지. 즉시 수영 나왔다. 세모 미양아리. 뭐? 검. 비 말고. 와, 추월이다. 아, 이제 저거 좀 지워줘. 저거 전투찬가 저거. 아, 제발.
에너지가 진짜 모자라네. 이러면 됐지. 예, 이 정도면 이제 클리어. 악이라고 하겐 플래그 세우면 죽는다잉. 대장을 먹은 것까지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없다. 아, 백부장 왜 어택당함. 마요 하나면 되지. 아이스 말살검. 마요 두 장 쓸 거였으면 저거 전지를 안 썼어야지. 하하, 타격이나 가져가라. 머저리 자식. 대갑축 고마워. 네가 소환한 소환수다. 충돌감 타다 먹어라. 영코 60딜 쓰냐? 현실집에 대액마, 대액마 써야 되지 않을까? 에너지 준데 없는데. 근데 지금도 드로 없는데. 아, 드로도 없지만 에너지도 없다. 있는 게 뭐야 그러면. 회피도약이 제일 좋았을 텐데. 아이스크림이라 회피도약도 에너지 얻을 수 있다. 룬귀람 미드. 룬피 사색 지배면 안됨. 커피하자.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근데 커피하면은 체력관리 안돼서 불안한데. 뭐하지? 차라리 망치 나왔으면
좋다구나 하고 집어 없을 텐데. 그냥 루피 할까? 판도라 3장 변하면 너무 이득이 없는데. 커피하기 좀 무섭네요. 지금 피 깎일 것 같은데. 제거나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 제거, 여기 제거. 알려주세요. 에너지 좀 땡길 데 없나? 고요함. 고요함 슬파해야 아까 대행마를 넣었지. 그냥 1코 명상 먹고 이 약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점 탐상식. 원래 디펙트는 깎아머리를 단 로봇으로 디자인하려고 했다. 이름은 크로봇. 지금은 터미네이터로만 볼 수 있다. 뭐야 왜 왜 허위사실하님. 진짜임. 그때는 구체 컨셉이 아니라 총 컨셉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창 발현이 아니라 이제 장전 발사인 거지. 허밋 세상에 안 나올 뻔했네. 이 검열 등이 있었다. 효과는 체력이 풀피면 검열됨. 룬십이 검열됨. 이 거지 같은 네메시스. 넌 거지 같은 놈이야. 눈물을 멈추세요, 냥. 타격을 지울까? 수비를 지울까? 타격? 아, 전투 찬가?
아니 근데 전투 참가는 아직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타격이 제일 필요없지. 천천히라 저게 더 필요없을려나. 마음이 흔들리는걸. 던지 괜히 넣었을지도. 하지만 전지엔 낭만이 있잖아요. 내 야옹이 냐옹으로 나오지냐. 낙지 게임은 낭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슬 주머니 구복? 구복 필요없지. 저지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방어도 쌓으려면은. 어 향로다. 탑클래스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합니다. 탑클래스 디자이너님 정말 멋있지 않으십니까? 잘생겼다. 그게 무슨 소리니 복지야. 향컨 할걸. 추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돌려차기랑 쓸 거니까 어차피. 아 이야토. 아, 이런 미신자들이 문제지 지금. 덱 파워만 보면 심장 잡을 수 있어. 드롭 꼬일 거 대비해서. 포션만 좀 챙겨가면 되지. 향컨 했으면 안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가 안 좋네. 어미침, 턱미침. 심장은 대체 뭐야? 심장은 아무것도 아니야. 향컨 해야되나? 아니 다음 몹은 또 약화낼 수도 있잖아. 뭐 일단 향컨 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오늘의 첫탑 몹은 약한 몬스터 어둠이란다. 이건 존엄밖에 없네. 아니 근데 존엄 아깝다. 가방이 나을까? 제거가 나을까? 제거가 낫지 않을까? 룬 피라미드인데. 가방이냐 내거냐.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제거하자. 강섬까지 하면은 아홉 장도 아니긴 하네. 제거하자. 저 터덕가는 강로 컨트롤 빡세게 하는 걸로 대비하고. 산막은 왜 보스 잡아도 고난 줌. 올려차기 영코 만들어서 그냥 돌차로 빨리 잡아야겠다. 이러다 실수로 천종 버튼 눌러서 죽으면 재밌겠다. 아대 향로 사가지 없는 달팽이 놈. 던지실 데가 없네. 전지로 그냥 수비 같은 거 태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전지 들고 있을까? 전지 화상. 저 턴드로 진짜 별로긴 하다. 전지 수비. 정각 빨리 영코 만들고. 아 지배를 안 썼네. 한 턴 날렸지만 달팽이 어접이라 괜찮음. 올려차기 연구 만들면 달팽이가 뭐 어쩌겠어.
그렇죠. 그걸 믿었음. 아, 두 판이다. 이번 슬드컵에서 중위컷 돌차 쓰는 거고 피지컬 지렸음. 평행 우주. 이런 씨. 화상 그만 넣었나? 정말 꼴 보기 싫네. 심장은 첫 턴에 안 때리니까 나 스택이면 되겠다. 야, 텅스텐까지 고맙다. 마요 버리고 던지마요 해야지. 더 한 장이 마요인 경우의 수가 있긴 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진짜. 뭐 마요도 필요도 없었다. 뭐 아무튼 내가 이겼고 심장은 어접이다. 아야, 전에 이러다가 방어도 안 올려서 실수로 죽은 적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원래 로그라이크 하면 날 불렸을 때 전두엽 손상돼서 죽는 게 원래 공돌임.
예. 컷. 컷. 유물 진짜 별거 없네. 향로랑 아이스크림이랑. 이 막에선 유물 하나밖에 안 먹었네.